How are you? 오늘의 꿀말님 민 HP님의 스키비드 토일렛 2D 영상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대형병기, 헬기병기, 병기 군화들 출격! 누구랑 맞짱 뜨는 거죠? 뭐지? 어어어어! 대장 TV 메뉴구만! 자, 준영이 득히 맞춘 다음에 안 돼! 선글라스 깨지고 바로 눈깔빔! 자, 저리 가시고 임마! 안 되지. 자, 오오오! 문어병기! 옥토퍼스병기로 또 선글라스 깨고 역시 정면에서 맞으면은 어림없습니다. 바로 물 내리기. 아, 어? 누구야? 오케이, 로켓병기까지? 요거 아프겠지? 하지만 물리공격도 안 통한다고. 와, 드디어 나왔다! 시네마맨 정폭! 나이스! 너무 멋있잖아. 아, 진짜 시네마맨이 필 중에서 가장 멋있는 거긴 해. 자, 이번에는 어? 또 척키의 등장? 오, 배 아파! 때마침 있는 변기! 아, 니가 생각하는 그런 변기 아니야. 인간 변기라고. 아! 아, 진짜. 갑자기 우리 척키를 괴롭혀. 들어와. 오! 너무 잔인해. 물 내려주고, 잘 가라. 어, 친구 변기. 괴롭혀가지고 단체로 왔네요, 이번엔. 하지만 물리공격은 생각보다 안 통해요. 야, 방금까지 친구였잖아. 왜 직접 던지냐? 아, 안돼! 저기! 야, 지 친구 던져놓고 빤서런 중이야 이거? 의리 없는 녀석이네. 어어어어. 이렇게 제이슨이 도와주러 왔어요 또. 무서운 친구들 vs 변기 분단. 오오오. 와우 와우. 자, 코빼기 코빼기. 어? 자, 기절시킨 상태에서 물 내리는 게 가장 편하게 잡는 방법이죠. 거기 전기톱까지. 자, 올라가서 물 내려주세요. 자, 시네마맨 vs 누굽니까? 감염된 대장 스피커맨. 드디어 맞붙는구만. 오이, 원작에서는 그냥 후두리 맞고 도망치는 그 빤스런 장인이었는데 여기서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그래도 싸움을 보여줘. 쫙쫙쫙 맞고. 시네마한테 전혀 안 통해요. 오케이, 그대로 덮쳐서 찔러. 응, 스피커 내놔. 바로 빤스면 이 녀석 어이가 없구만. 나도 쫓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쫓아갔더니 그렇게 부상을 입은 대장 스피커가 간 곳은 G맨이 직접 고쳐주나 보네요. 와우. 자, 돌격 Z변기. 카메라맨하고 붙는데요. 힘이 밀린다. 제트팩 어딜? 오케이, 나이스. 다음. 시네마맨이 순간형에서 이번엔 어디로 왔죠? 아, 이거 그 46화에서 얘 그거잖아요. 불도저 변기. 진공청정기. 맛있어. 자, 붙어보자. 아우. 자, 돌격! 사전 공격 안 통해요. 하지만 물리 공격은 그래도 아플 거예요. 자, 나도 칼 있다고! 쑥! 싹! 쑥! 싹! 호호! 자, 이번엔 또 누굽니까?
부상 입었던 대장 스피커맨 돌아왔고 감염된. 이번에야말로 도망칠 생각 마라. 일로 와! 자, 반장 공격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어? 오케이, 강화된 G 토일렛 등장! 어이구, 굉장히 그 TV맨 위험해졌던 그 상황 아니에요? 어, 어! 자, 전기톱변기가 뒤에 이제 그 시네마 파츠 쑥쑥 썰어버려요. 자, 딱. 줄까? 받아라, 다시 한번 레이저 빔! 야, 이거 역시 다골 맞으니까 상당히 대장 TV맨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노린다! 착! 절체절명의 위기! 이거! 대장 TV가 어떻게 된 거야? 거기에 이제 딱 감염으로 놀리려는 순간, 일단은 순간이동으로 대피. 쫓아가라. 일단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일단 아무데나 텔레포트한 대장 TV맨인데요.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뒤에 변기들 계속 쫓아오고 있고, 저 로켓 공격까지. 어? 그때 등장한 누구야? 설마 이때까지 안 보였던 대장 카메라맨 드디어 나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와우, 전기톱에다 레이저까지 달고 왔네요. 거의 뭐 체인소맨 됐는데. 야씨, 안되지. 이번엔 나 대장 카메라맨의 활약 타이밍이다. 괜찮나? TV맨 내가 보여줄게 일단. 우후. 아, 계속 쫓아오고 있었어요 역시. 와우. 멀리서 원거리 공격. 이거 완전 깜부였던 사이하고, 완전 원래 대장 스피커맨과 대장 카메라맨 서로 깜부였는데 이렇게 싸워야 되다니요. 정신 차려 제발. 오우. 야, 이거 동시에 때렸다. 스피커도 증폭 공격? 뒤에서 전기톱맨? 전기톱변기가. 일단은 대장 카메라맨 버티고 있는 사이에 TV맨들 와가지고 대장 TV 수리하고 있어요. 좀 막 버텨.